한국에 신제품은요, 전기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발전과 토크를 가지는 모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는요, 처음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힘을 담당하는 모터고요. 이 모터는 속도를 담당하는 모터입니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힘을 담당하는 모터가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힘을 담당하는 모터에서 나온 전기에 의해서 이 발전하는 속도를 내는 모터를 구동하고요. 속도 내는 모터 또한 여기에 다 자석과 코일에 의해서 발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를 담당하는 모터는 회전하면서 또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금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서 발전을 해서 다시 주고 준 배터리, 준 전압을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해서 다시 배터리로 리턴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양의 배터리보다도 훨씬 적은 양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은 1대22의 기어비를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만 양산되는 제품은 소음 없이 구동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 굉장히, 어우, 제 왼손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어우, 예, 굉장히 힘이 세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힘을 가지는 모터다. 그리고 이제 이 모터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일체화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일체화된 그러한 모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거의 뭐 맞는 형태의 바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구동하는 모습인데요.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엑셀을 하게 되면 힘을 가지는 모터가 발전해서 속도 내는 모터에게 전달되고 그를 통해 발전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